평양선언 국무회의 비준 관련 논란, 그리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논란. 참 국회에는 수두룩한 쟁점이 있습니다. 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쟁점별로 하나씩 좀 풀어 여쭤볼게요. 먼저 그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특별법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네 당은 다 의견 일치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건 위헌이다. 그리고 뭐 특별재판부 만들기 전에 그거 얘기하기 하려면 현 대법원장을 인정 못한다는 얘기니까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우선은요, 저희가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것은 현행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네. 사법농단에 관련된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그러니까 뭐 셀프 재판이죠. 네. 그것을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그 법률적 검토를 했고요. 예. 뭐 위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람이 사법농단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수 대법원장 퇴진을 들고 나오니까 예.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헌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어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아니냐. 그런데 그 네.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어서 국회가 특별법까지 만들자고 하면 먼저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사법부가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배당 시스템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누구를 지명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예. 이런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이 사법농단의 대상자이거나 또 한 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사실은 7개의 재판부 중에서 5개가 이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일정한 룰이 있거든요. 예, 그 규칙이 예, 있습니다. 예. 사법 누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칫하면 이런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에 좀 직접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람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대법원장이 뭐 사퇴해야 될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죠. 네. 그런데 네. 또 그 현행 법체계상에도 재척, 네. 기피, 회피 등의 그 제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네, 네. 서울중앙지법 네. 형사재판부의 7곳 가운데 5 재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그러면 그 재척 네. 사유에 해당하니까 그분들한테는 배당이 안 되게 되지 않을까요? 아, 글쎄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 발부율을 보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90%가 영장이 발부됩니다. 네. 그런데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에서 10%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 여론 80%도 예. 지금의 이런 사법부의 분위기, 그 사법부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좀 입법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뭐 물론 나머지 당들하고 하면 과반수는 네. 됩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처리가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네, 아무튼 마지막까지 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인데 네. 여기는 또 네.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만 현재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정해졌나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국정감사 다 끝나고 검토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딱 제기됐을 때, 예. 그, 뭐 저도 놀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 17,000명의 직원 중에서 몇천 명이, 뭐 7,8천 명이 그런 취업 비리나 고용세습에 관련돼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떤 보수 신문이 뭐 그 서울교통공사 전직 노조 간부 아들이 특혜 취업했다 해서 일면 톱으로 하고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하루 만에 그게 거짓 보도를 해서 정정 보도까지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지금 17,000명 중에서 그런 친인척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예, 한 11%라고 그러죠. 예. 예, 조사를 해보니까 720명은 사내 커플입니다. 요즘에 예.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분에서는 뭐 10%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내 부부가. 예,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 도시철도하고 메트로가 두 개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 이 통합을 하면서 또 한 24% 친인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친인척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진짜 문제는 과거에 이런 취업 비리라 하면 누가 그 돈을 받고 하거나 아니면 영향 뭐 그 고위층이나 고위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켰거나 이런 어떤 비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지금 중간 보고를 받은 것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해명이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또 감사원 감사 청구가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감사원 감사 청구는 그냥 차치하고라도 예. 일단 그쪽에서 지금 정밀 조사하는 조사 결과를 받아서 보고 이게 납득할 만하면 네. 그걸 좀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공사도 뭐 14건의 신고가 접수돼서 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채용 비리 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14건의 이런 취업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잠깐 그 숫자를 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거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네. 그 상황을 따져볼 때 지금 국정조사는 네. 불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지금 워낙 그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떤 사실을 부풀리고 예. 왜곡해서 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확인하고 확인할 거고요. 알겠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저희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꾸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국정조사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그래서 다른 당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을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좀 합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때 네. 판단해서 네. 네 이것을 뭐 저희가 은폐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네네. 지금 뭐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취업 비리라든지 고용 세습이라든지 이게 용납할 수 알겠습니다.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정치권에 절대로 네. 예, 정치권에서는 특별재판부 네. 문제는 자유한국당만 빠져 있고 이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만 빠져 있어서. 그냥 네. 이 두 가지를 빅딜해서 둘 다 동시에 하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두 사안 자체는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요. 저는 뭐 저기 뭡니까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 예. 무슨 이 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고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그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네네. 이거 위헌이다 네. 효력 정지 네. 가처분 신청 뭐 권한쟁의 심판 네.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저는 이제 정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 좀 대야 관계에 대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좀 세우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몇십 년 만에 정말 비핵화와 평화
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예. 이것이 좀 성사되도록 우리가 초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떤 국내 뭐 경제나 사회 문제, 나머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 적어도 우리 국가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지금 남북 대화 이런 것은 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저희가 예. 9월 달에 공식으로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무튼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뭐 제가 지금 뭐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네. 예. 이거는 뭐 헌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법에 비춰 보면 이번에 평양 선언이나 군사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 합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다 노동계 출신이시라 홍영표 원내대표 네. 되실 때 김성태 네. 원내대표랑 뭐가 좀 잘 되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지금 사사건건 부딪히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아니 요즘에 좀 그 기존에 가져왔던 좀 여야 대화와 협상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좀 얻어내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네. 저 이번 국감을 하면서 아마 이제 초기에 뭐 성과가 좀 없다 보니까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좀 대화를 통해서 네. 국정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하는 그런 것을 좀 회복했으면 합니다. 네, 강박관념 버리고 대화 좀 합시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